안녕하십니까. 지비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임상환입니다. 제가 받은 지문은 고1 지문하고 중3 지문입니다. 고1, 2등급 이상, 그리고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인데요. 이 문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이 짧은 지문 내에서도 문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코끼리가 지금 현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체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끼리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현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태도나 행동 때문인데요. 어떤 행동인지 뒷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예시가 상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아를 이미 1990년대부터 판매나 이런 것들 금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코끼리를 계속 사냥하고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얘기로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The figures show a decrease in African elephant numbers more than 90% since 1930. 193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의 코끼리 개체수는 90% 이상을 줄었다고 이미 세부적인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날까지 today from more than 6 million to fewer than half a million, 즉 100만 명보다 더 적은 수로 600만 개체수에서 100만 개의 반도 안 되는 개체수로 줄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고 세부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reat of elephant extinction is worrisome in view of the vital role they played in the ecosystem. 그래서 이 문제, 이 코끼리 멸종에 대한 이 심각한 위험이 그들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걱정거리가 되는지 뒤에 문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lephant, as huge and powerful consumers, elephants are keystone species in their environment, affecting biodiversity in their regional habita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레펀트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힘이 있는 그 생태계에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양한 생물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y eat large quantities of woody vegetation and are third responsible for clearing much of the land. 첫 번째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보면 많은 양의 초목들을 먹어치우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원지라든지 이런 땅에 대한 부분에서 재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contributing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grass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지의 창조와 관리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초원지들이 these grasslands provide a habitat for other animals such as antelope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원지들은 실제로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냐면 다른 동물들에게 서식지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예로 영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하이픈 뒷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leads to a dramatic decline in elephant populations over the past few decades.
이 부분에 보면 부사구 부분에 past라고 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는 지금 리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 이 리즈를 과거형으로 레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문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분사 구문의 contributing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 contribute 부분은 항상 전치사하고 어울려서 단어를, 즉 어휘를 구성하기 때문에 contributing to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지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에 대해서 대한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요 얘기가 하나로 좀 주제대로 통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arren Buffett was one of the wealthiest peopl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he was born in Omaha, Nebraska in 1930. 1930년대에 태어났고요. 여기서 보시면 Congressman이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또 정치인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Buffett have no interest in politics.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정치인이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instead 그는 오히려 get involved in investing. 즉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에 관심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uffett began his business career at a very early age.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 그 경제적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he bought his first stock. 첫 번째로 주식을 샀는데요. 그때 나이가 무려 11살입니다. 11살 이후에 그리고 또다시 더 자라서 after graduated from university. 자, 근데 대학을 갔었는데요. 대학에서는 뭘 졸업을 했냐면 Master Degree in Economics.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아, 경제학 석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He worked as investment salesman and stockbroker. 결국 투자에 대해서 관련이 있었으니까 주식 중개인으로, 즉 우리나라 말로 뭐 딜러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다음부터 또 문장을 보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문장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여기 먼저서 얘기했겠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이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despite his great wealth,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Buffett lives a very simple, fairly simple lifestyle. 그는 매우 꽤 단순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notable philanthropist and has announced that he will give away most of his fortune.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의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주제를 잡은 건 한 번에 좀 잡히진 않았었는데 제 나름대로 잡아본 건 워렌 버핏의 삶의 과정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보면 despite라고 해서 앞에 얘기를 조금 더 반박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지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부분 사회적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번 질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이제 Warren Buffett was one of the healthiest people in the world 되어 있는데요.
저 웰시스트 같은 경우는 최상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최상급 가르칠 때 앞에 정관사 덜을 꼭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원 다음에는 항상 저 원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시스트 앞에 정관사 덜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밑줄 친 지문에서 보면 지금 분사 감정 유발 타동사에서 시작된 분사 어스토니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스토니시트 학생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저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스토니시트가 네. 제가 이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기타 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현재 완료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over the past few years는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over가 아까 전에도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 시제에 적절한 현재 완료 시제로 has rea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문장에서 보면 상하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코끼리가 개체수가 급감한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이 현재 완료로 써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우리 책에 항상 보면, 학생들 책에 항상 보면, 이제 일과가 동사 형태 혹은 동사 구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동사 혹은 타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동사들이 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ntributing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최상급 앞에 항상 정관사 덜을 써주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쓸 때는 비교급과는 다르게 꼭 정관사가 더가 들어간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타동사인데 감정타동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관계를 주어하고 동사관계 혹은 주어하고 목적어관계 아니 목적어와 동사관계 수동과 능동관계로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뒤에 오는 74.4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 74.4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스토니시와 어스토니싱으로 바꿔줘야 의미상 맞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contributing
다음에 전치사 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짝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참여하다라는 뜻에서 이 전치사 인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반대하다 할 때 이 to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을 설명하다 할 때 for를 많이 강조해서 같은 동사구 형태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현재 완료 시제를 바꾸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출제율은 저는 5분의 3으로 봤고요. 난도는 그것보다 저도 좀 어려웠게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난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동사하고 전치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5분의 3으로 정도 봤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좀 까다로웠다면 contributing to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부분은 원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가산명사. 이건 출제율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으로 봤는데요. 다만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단으로 저는 5분의 2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 이 부분도 그렇게 출제율도 뭐 이렇게 평이하게 봤고요.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데 다만 어스토니시가 직접적으로 교재에서 다뤄지지는 않고 다른 동사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